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신년 인사회를 하고 있습니다. 당원들과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또 관련된 이벤트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반응이 거의 폭발적입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초대중적 반응, 스타 같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비대위원장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대중적인 이 당 장악과 그리고 이 본인의 이미지 전개, 이건 아주 대성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이 맞부닥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정치 실력을 보여줄 본게임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 본게임이 뭘까? 이제 곧 이 다음 주쯤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아주 민감한 문제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건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받았던 최근에 이런 이 대접을 보면 그야말로 역대급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한동훈을 시작해서 한동훈을 끝나는 모습, 이게 국민의힘의 시도당 신년 인사회입니다.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야말로 새삼 새롭게 보고 다들 놀래고 있습니다. 자, 각 시도의 신년 인사회 행사장 앞에는 그가 도착하면 사진을 찍으려는 국민의힘 당원과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한동훈이라는 구호가 쏟아져 나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휴대폰 셀카를 찍어주는 한동훈 위원장. 자,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러자 단체로 동영상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자, 행사장에도 입장해서도 사람들이 내는 소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로지 한동훈 뿐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시도당 위원장 또는 다선 중진 의원들은 한동훈 위원장 옆에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년 인사회는 그래도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는 한마디씩 할 수 있도록 마이크가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신년 인사회는 이마저 없어져 버렸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시도당 위원장들마저 빨리 한동훈에게 마이크를 넘기라 하는 성화에 밀려서 허겁지겁 인사말을 끝내야만 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그 지 시도당 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말을 오래 하면은 야유를 받는다고 합니다. 빨리 한동훈에게 마이크를 넘기라는 겁니다. 자, 지지자들이 이 같은 열광적인 성화에 화답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디테일 또한 기성 정치인들은 흉내도 낼 수 없는 톱스타급입니다. 자, 부산하면 부산, 대구면 대구, 또 강원도 가면 강원도, 그에 맞는 추억과 디테일을 잘 소개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그쪽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고 있고 또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그건 뉴스로서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 신년 벽두로 돌면서 팔도 산하의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그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자, 국민의힘에 대한 장악력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과거에 김기현 대표 때, 그 앞에 또 다른 사람들 때는 당내 말하자면은 비윤, 비주류의 입을 굳게 지금 닫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자, 비주류가 항상 인기 마련인데, 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공격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신당 창당 행보를 하고 있는 이준석도 자, 지금 큰 이벤트를 벌여가지고 주목받을 걸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자,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는 이준석이 됐어. 눈길 한번 주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자, 김용남이라고 오늘 탈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원 쪽에. 거기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에게 누가 가는지 뭐 거기 어떤 사람이 있는지 여기에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은 흥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흥행이. 자, 그래서 한동훈 바람 때문에 이준석 신당의 기세가 크게 밀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서울대 법대를 나온 수재 순환 주윤발이라고 합니다. 순환 주윤발로 묘사되는 아주 준수한 외모, 또 시간을 넘겨가면서 셀카에 사인까지 거절하지 않는 이런 매너들, 여기다가 지역마다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메시지 등 이른바 이미지 정치로서 한동훈 위원장은 과거 3김을 넘어서는 모습을 거쳤다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진짜 정치 실력이다. 자, 이게 이제 현실 정치에서 이 문제를 못 풀면 인기가 아무리 좋아도 나중에는 결국은 여론의 지탄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실력을 평가받는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자, 바로 한동훈 위원장은 오는 17일 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4선, 5선 중진 의원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당초 11일로 예정됐던 행사가 지역 일정 등 때문에 밀렸던 것이었습니다. 자, 한 위원장과의 이 중진들, 의원들 간의 만남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물갈이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해 친윤계 핵심인 3선의 장재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선 중진 의들의 용태와 물갈이 여론이 고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용태하겠다, 물러가겠다, 뭐 이런 사람들 안 보입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취임 후 지속적으로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다선 중진 의원들의 용태와 물갈이는 한동훈 표 정치 혁신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새로운 인물을 꽂으려 해도, 자, 기존에 있는 인물들이 나 안 나가겠다, 나 출마하겠다 계속. 그리고 자, 뿐만 아니라 그러면 탈당해서 무속 속으로 나가겠다, 자, 이렇게 되면 아주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자, 이 다선 중진들, 뭐 이게 쉽게 호락호락 나갈 사람 같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 정치인들은 국회의원 자리를 놓으면은 그야말로 끝난다 생각할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어려운 작업이다 하는 겁니다. 자, 최근에 신년회 인사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옆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다선의 중진 의원들마저 막상 자신이 용태 내지는 물갈이 대상이 되는 순간, 자,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역공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온갖 비난을 퍼붓고 탈당을 감행할 수 있다 하는 점이 지금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맞이해야 될 현실인 것입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 이미 지역구와 비례를 막론하고 본인은 불출마를 하기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은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총선에 올인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선 중진 용태의 명분과 지렛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지금 비대위원장, 그 공관위원장을 다 뽑았는데, 자, 이분들이 작업을 하면서, 자, 가장 좋은 것은,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 물갈이와 용태,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 당의 칼라, 색깔들을 어떻게 인물들로 개최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계속해서 그동안 뭐라까지 국민들로부터 폭발적인 지지를 못 받았던 것은, 자, 여기 수구다, 또는 여기가 꼴통이다, 뭐 이런 아주 오래된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참신하고 젊은 인물로 들어와서 폭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듯이 공천도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동안 특히 영남이나 이런 텃밭이 있는 곳, 자, 이런 데서는 과감하게 자리를 내주고 새롭게 신진들에게 자리를 내줘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정치도 새롭게 하고 인물도 새롭게 하고 당의 색깔도 칼라도 방향도 색깔을 다시 해서, 그래서 저 더불어민주당의 무지막지하고 또 말도 안 되고 논리도 없고 상식도 없는 거기에 상식과 이 논리로 제압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다가 오히려 이 지금 올드보이들이 또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김무성 전 의원도 지금 6선을 했는데 7선을 하겠다고 곧 출마 선언한다고 하고, 자, 이러니 곳곳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자, 이것 또한 감동을 주고, 자, 공공선을 위해서, 우리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새로운 정치의 장을 만드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동훈 위원장 혼자 될 수 없는, 그래서 국민들이 도와야 되고 당원들이 지지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진영에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나서가지고 정치를 바꾸는 거대한 물길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배의 방향을 올바른 쪽으로 틀어야 된다.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배를 내려와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자, 혁신하고 개혁해서, 자, 이 이재명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파괴하고 있는 이 현상을 바로 잡는 길은 지금 공천 성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인물들이, 참신한 인물들이, 자,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길, 이게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바로 다음 주부터 맞이해야 될 현실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까지 너무나 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왔는데, 자, 그래서 이 에너지가 중진들도 어차피 피하기 힘든 에너지 같다. 한동훈을 대비되고 있는, 그래서 이건 한동훈 개인에 대한 인기가 아니라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자, 정치를 바꿔달라고 하는, 그리고 불법과 비리를 처단해달라고 하는, 그리고 낡고 오래된 것을 새롭게 해달라는 국민의 염원이 한동훈 현상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면 중진들도 거기에 화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반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모두가 사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